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장 건물을 빌리고 그곳에 폐기물을 방치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불법 폐기물 투기. KBS는 허술한 제도 속에 끊이지 않는 불법 투기의 고리를 집중 취재해 왔는데요. 전국을 돌며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물을 방치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가득 쌓인 공장에서 잇따라 난 화재. 두 화재 사건의 배경에는 폐기물을 쌓아두고 도주한 44살 김모 씨 일당이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에 연루된 피의자는 모두 11명. 빈 공장을 빌리고 넘겨받은 폐기물을 방치한 뒤 도주하는 수법인데 폐기물을 들여오고 건물을 빌리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산에 쌓아둔 폐기물만 5천 톤 규모.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달 동안 전남과 경기 등 전국을 돌며 폐기물 15,500톤을 무단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 규모와 폐기물이 쌓인 공장의 방화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